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레스폴 모델 중 유니크한 디자인과 사운드로 전 세계 수많은 매니아를 가지고 있는 레스폴 스페셜 모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955년 처음 소개되었던 레스폴 스페셜은 마호가니 플랫 바디와 P90 소파 픽업이 만드는 경쾌하고 강렬한 게임으로 오랜 세월 동안 세대와 장르를 넘어 사랑받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50년대 스타일의 두꺼운 마호가니 넥, 로즈우드 핑거보드, TB 옐로우 니트로 셀룰로스 피니쉬 사양은 레스폴 스페셜을 대변하는 특징입니다. 레스폴 주니어와 비슷하게 처음에는 저가형으로 출시되었으며 레스폴에서 메이플탑이 빠지고 바디가 좀 얇아졌으며 소파 싱글 픽업 두 개가 박혀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1959년에는 더블컷으로 스펙이 바뀐 모델이 발매되었으며 이는 1961년 발매된 SG 디자인에 큰 영향을 미쳤고 2006년 더블컷 스탠다드 모델의 베이스가 되었다라고 하네요. 1990년대 이후 험버커나 미니 험버커가 장착된 싱글컷 모델도 발매가 되었다라고 하네요. 오늘은 깁슨 USA에서 출시된 레스폴 스페셜 모델과 깁슨 커스텀샵에서 출시된 1960 빈티지 오리지널 스펙 레스폴 스페셜 모델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관부터 확인해 보고 올게요. 깁슨 커스텀샵에서 제작이 되는 1960 레스폴 스페셜 싱글컷 VOS를 보고 계십니다. 전형적인 오픈북 헤드를 가지고 있고 22플랫 로즈우드 핑거보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59 라운디드 넥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TB 옐로우 피니쉬가 적용된 마호가니 바디가 채용되었습니다. 랩 어라운드 브릿지가 적용이 되어 있으며 P90 픽업에 2볼륨 2톤 컨트롤 노브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뒷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화이트 버튼 빈티지 튜닝 머신이 적용이 되어 있으며 원피스 마호가니 롱 테너 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CTS 팝과 범블비 캐퍼시터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깁슨 USA에서 제작이 되는 오리지널 컬렉션 시리즈 깁슨 USA 레스폴 스페셜 모델을 보고 계십니다. 전형적인 오픈북 헤드를 가지고 있고요. 22플랫 로즈우드 핑거보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빈티지 50 넥 프로필을 가지고 있고 커스텀샵 모델보다 좀 더 밝은 TB 옐로우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랩어라운드 브릿지가 적용이 되어 있으며 P90 픽업과 2볼륨 2톤 컨트롤 노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뒷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빈티지 디럭스 화이트 버튼 헤드 머신이 특징이고요. 역시나 커스텀 샵 모델보다 밝은 TB 옐로우 피니쉬가 인상적입니다. 네, 모든 외관을 확인을 하셨고요. 앞에서 봤을 때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 네. 이게 큰 차이라면은 이 커스텀 샵에서 제작이 되는 모델 자체가 조금 더 뭐랄까 어둡고 색이 바랜 듯한 TB 옐로우 컬러를 가지고 있고 USA에서 제작이 되는 스페셜 모델이 좀 더 진한 TB 옐로우. 예전에 저희가 이제 이 로드원 시리즈 텔레캐스터랑 커스텀 샵 텔레캐스터 비교를 했을 때랑 좀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색상이 조금 달랐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이 바로 헤드 뒤에 헤드 머신 디자인이 달랐고 그리고 커스텀 샵에서 제작이 되는 모델은 롱 테너 넥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런 차이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뭐 픽업 약간 부식 정도? 그 정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운드는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날지 은총 씨의 멋진 연주를 들어보시고요.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약간 스탠다드급 모델과 이런 커스텀샵이나 혹은 히스토릭 계열 모델들을 비교를 했을 때 가장 큰 차이를 낸 모델이 아니었나.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거 그 취향 차이, 뭐 성격 차이, 뭐 개성 차이, 뭐 차이점, 다르다라는 차이점들을 정말 많이 찾아낼 수 있겠지만, 네. 이 기타야말로 좀 들었을 때 아이고 이 정도로 할 많이 차이 정도로, 나죠. 왜냐하면은 어쨌든 컨셉 자체를 같이 하는 기타, 뭐 네. 실제로 외관도 컬러도 너무나도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는 이 기타가, 이건 마치 글쎄요, 뭐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차이 난다고 할수 있는, 이게 그러니까 진짜 순금이랑 도금이랑 약간 이런 느낌. 도금이랑, 아 그러니까 금은 금이긴 한데, 왜 있잖아요, 그 안에 이제 파츠는 뭐 예를 들면 뭐 우스갯소리로 뭐 알루미늄인데 그 위에 얇게 24K로 씌워놓은 거랑은 이게 똑같은 금의 함량이라던가 다르죠. 이게 너무 다른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이게 지금 그런 차이는 아니에요. 똑같 둘다 순금인데 로즈골드와 옐로우골드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로즈골드는 굉장히 막 핑크골드 뭐 로즈골드가 되게 고급스러운 금 색깔이 나고, 옐로우골드 약간 촌스럽지만 그냥 금이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뭔가 아예 모르겠어요. 재질이 다른 네, 모르겠어요. 금속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알아야 되는 건, 사실 제가 오리지널을 못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팬더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오리지널 사운드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그래도 많았었어요. 있죠, 있죠, 실제로도 네. 저도 뭐 빈티지 팬더를 한대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심지어 이그 스페셜이라는 모델을 이 오리지널로 가지고 그쵸, 계신 분도 못 쉽진 봤고, 않을 것 같아요. 예, 악기점에서도 많이 보지 못했고, 일본 악기점 갔을 때도 굉장히 많은 빈티지 악기들을 봤었는데, 레스폴은 사실은 못 치게 해요. 오리지널 54, 뭐 57, 59는 그냥 그 유리관에다가 그쵸. 넣어놓고, 사야지 칠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냥 가격도 안 적혀 있어요. 그 에스크예요, 그냥. 그쵸. 물어봐라. 너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보고 내가 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 쳐볼 수가 없었어서. 여튼 마지막으로 약간 느낀 점만 말씀드리면, 이것은 글쎄, 근데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그죠. 나잖아요. 두배 이상 납니다. 네, 나는데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걸 들어보고 분명히 히스토릭이 압도적으로 좋았다고 처음 리뷰로 이렇게 말한 건데, 정말 압도적으로 좋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디자인과 외관과 성향 같은 것들을 생각했을 때이 디자인이 원래 너무나 마음에 드시는 분이면 당연히 히스토릭을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이런 류의 악기를 경험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사실 디자인에서 주는 임팩트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히스토릭을 무조건 가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사운드는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이 USA 모델 같은 경우는 소파의 특징을 잘 살려낸 모델임은 분명한데, 자기가 정말 이 피구공, 소파 픽업의 사운드를 진수를 느끼고 싶다 그러면은 돈이 더 들더라도 커스텀샵으로 가는 게 맞고요.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좀더 범용적이었다. 그리고 중음역대랑 저음역대가 좀 더, 뭐랄까, 두텁다 그럴까요? 퍼진다 그럴까요? 약간 USA 모델 그런 느낌이 강했고, 좀더 또렷또렷하고, 소파 특유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던 건 분명히 커스텀샵 모델이었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네요. 허리가 굉장히 너무 압도적으로 풍부했던 것 그쵸. 같아요. 정말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커스텀샵 모델은. 진짜 저희가 둘다 이제 이걸 듣고 치고, 그쵸. 치는 저도 마찬가지고, 그 끝나자마자 시연 찍자마자 와 이거 소리 너무 그죠. 좋다. 눈에 하트 뿅뿅 네네네. 돼가지고 멋있는 네. 기타였다. 다음번에도 저희가 다른 기타를 비교를 해볼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플레이어스 가이드.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